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2018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며칠이지? 12월 14일이거든요. 이제 2주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남은 2018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가족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혼자 사니까 가족들 이제 다 같이 만나려면 약속을 잡고 만나야 돼요. 한 저희 참이슬 하나만 주세요. 맛있겠다, 굴. 그죠? 아니야, 오, 짜리리, 짜리리, 짜리리. 맛있다! 맛있다. 나는 굴을 먹어. 원래 과메기가 몸에 좋은 거야, 먹어. 굴 왜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네가 굴 맛을 알아? 진짜 맛있다. 아니 굴이 엄청 싱싱한데? 아니 먹으라 저리만.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왜? 나 촬영하느라고. 딸 많이 먹어. 꼬막이. 꼬막. 낙지. 우리 죽국 들어가지? 야, 이래? 멍게. 이거는 성게. 멍게. 아, 멍게. 이거 이게 멍게야 다? 다 멍게.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야. 난 개불을 좋아해. 얘 개불 겁나 좋아해. 개불 귀신이야. 너 자꾸 그러니까 뭐 애껴깨지 그거지. 아예 사람이 떨칠 수도 있지. 처음 물건이 못 쓰게 되는 거야. 아 일부러 떨어뜨렸간? 조심스럽게 입도 다른 거지. 먹내나 정신 팔려서 그렇습니다. 정신 너무 팔리지 말아. 네. 올 한 해는 어땠어? 글로 보였어? 네. 내가 정화관에 왔습니다. 얼굴이 빨갛다. 술 먹었다고 버거졌다고 한데. 얼굴 빨개졌어. 야 홍진상이 술 먹어도 빨개지지 않는 거지. 머리 다 난리 났어. 얼굴이 더 난리야. 머리가 더 난리야. 얼굴이 더 난리야. 얼굴이 빨개. 아빠 영화 재밌게 봤어? 바이바이. 네. 가족들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했는데 피곤하다고 집에 간다고 해서 네, 저 편의점에 맥주 하나 사고 갈게요. 맥주 조금 거 하나 사야겠어. 호가든. 맥주 중에 호가든을 제일 좋아해요. 술을 마시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맥주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영화 스윙 키즈 보고 왔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하면서 이것만 마시고 씻고 오늘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남친구랑 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예매를 해놨고요. 그 전에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카페를 잘 안 다녀요. 남자친구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쩐 일로 카페를 가자고 해가지고. 아니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좀 푹해서 드라이브 겸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마음에 쏙 드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우와, 인터뷰 멘션이라는 카페인가 봐요. 오, 너무 귀엽다. 우와, 이쁘다. 위에도 이렇게 생겼어. 귀엽다. 너무 예쁘다. 가정집을 이런 식으로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대요.
주저서로 되어있으니까 신저서로 쓰시라고. 라인 쇼페너. 그게 맞아. 아 진짜 초콜릿이다. 좀 묻었어? 아니야. 맛있네. 맛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더 유니버스? 뉴 유니버스 뭐지? 그거를 보러 왔어요. 애니메이션인데 뭐 엄청 재밌다고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뿐 아니고 평론가들 평도 너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보러 왔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껴있는 엄청 시원한 맥주예요. 요즘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애쉬가 다 빠지니까 또 이렇게 노란 머리가 나와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화장을 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나가든지 촬영을 하든지. 네, 오늘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 입술은 이거를 발랐어요. 머지 틴트. 최근에 써봤는데 머지 걸 입도 제형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매트하게. 그리고 이제 뭐 하려고 했지? 이제 귀걸이를 하러 가봅시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특별 개봉기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귀걸이를 뭘로 할까? 귀걸이가 참 많죠? 목걸이 이렇게 하고 귀걸이는 이걸로 해볼까? 어때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제가 울세라를 해가지고 진짜 이게 다 없어졌었거든요? 볼살이. 그래갖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얼굴 살이 진짜 없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을 놓고 먹었나봐요. 요즘에 살이 엄청 찐 것 같아요. 얼굴은 옛날로 그냥 돌아왔다 쳐도 살이 쪄서 요즘에 사진 찍으면 보면 팔뚝 같은 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살 안 찌는 체질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진짜 먹으려고 사는 사람의 수준이라서 이렇게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이제 촬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 또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아 참 떡볶이 시켜 먹으려고요. 떡볶이 먹고 싶어서. 저는 오늘 뿅떡이라는 그 떡볶이 집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를 시키려고 해요. 그게 원래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옆 동네에 생겼는지 뱀이네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매운 떡볶이하고 김밥이 있거든요. 참치김밥은 두 개 시키고 떡볶이를 순남만 매운맛 하나 시켜야겠다. 제 동생이 워낙에 양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얘랑 시키면 다 남아 음식이. 주문 완료했습니다. 떡볶이가 왔다. 맛있겠다. 짠! 매운 떡볶이 색깔 좀 봐. 이게 진짜 일할 때는 또 다르죠. 김밥. 또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재료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좀 보내주셨어요. 맛있어? 나은이가 선수 그치? 선물 밴댕이 밴댕이 아 맛있어. 잘할 수 있지? 나 겁나 맵다 이거.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 가지고 와. 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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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파이브. 우리를 끝내 첫 번째 재료를 벌써 찾은 거예요? 과연? 네 떡볶이 이제 다 먹고 이제 촬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하지요. 네 저는 촬영을 다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제 스티커 박스거든요.
제 스티커가 진짜 엄청 많아요. 오, 박스가 이게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된 건지. 진짜 오래됐는데 옛날에 무슨 잡지 브로그로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고등학생 때일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0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여기다 스티커로 다 덮어볼까봐요. 아닌가? 그냥 이대로 멋있나? 앞에 스티커를 붙여보려고요. 지금 할 일도 많고 저녁도 못 먹었는데 제가 또 눈에 보이면 또 꽂히면 바로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덕지덕지 붙여볼 거예요. 모서리는 좀 깨끗하게. 이거 진짜 쓸데없는 애플 스티커 여기다 붙여볼까봐. 애플 스티커 진짜 쓸데없어. 갑자기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캐리어에다가도 붙이고 싶네요. 완성. 덕지덕지 붙여봤어요. 네, 오늘은 며칠이지? 19일입니다. 네, 여긴 어디냐면요. 짜잔! 기차를 타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탈 건데요. 왜냐면은 지금 남자친구가 서울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볼 일을 날짜를 맞춰서 잡았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제가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대전은. 서울도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서울 가서 오훈이를 만나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럼 서울로 같이 가보시죠. 네, 서울에 왔습니다. 성수동 처음 와봤어요. 오, 여기 근처에 식당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는데 뜬금없이 이런 곳이 있네. 와, 좋다. 와, 이쁘죠? 대박. 갑자기 이런 곳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카페인가 봐요. 카페랑 식당이 있다고 오은이가 아무 데서나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오은이가 오면 밥을 먹겠죠. 만났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은이입니다. 그 뭐지? 갑자기 이거 찍은 거 부끄러워. 이게 좀 정리 좀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그거 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제이윤이 언니예요. 축하하세요. 감사합니다. 새우 진짜 통통하다. 어! 차! 심쿵! 존나 큰! 대림 창고. 오, 여기를 몇 년 전에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와보네. 문이 어디야 도대체? 여기가 문일 것 같은데 아니고, 여기가 문일 것 같은데 아니고. 신기하다. 와, 이게 뭐야? 우와. 와,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나무지. 와, 짱이다. 체리 아이스티. 껌 씻은 물이 나요. 안에 진짜 멋있어. 여기 진짜 나무들도 맛있어요. 운전하는 오훈이님. 완전 존멋. 안녕하세요. 언니 길 안내 시작 좀 눌러주세요. 네. 9천. 제가 그래서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진짜? 3-4시간 주차 했는데 이 정도면 싸게 맥힌 거 같아. 대박이다. 강남 이런 데 1시간 8,000원이면 진짜. 진짜 저희는 수다를 3시간을 떨었는데도 부족해요 시간이. 진짜 만나면은 할 말이 짱 많아. 맨날 시간이 부족해. 맞아. 근데 언니를 만나면 이렇게 말 할 말이 많을까요? 맞아. 나도 원래 말 없는 편인데. 제가 대화를 잘 유도하나 봐요. 맞아 맞아. 오은이가 아주 이야기꾼이에요. 강아지 얘기만 해도 아주 재밌어. 저희 이제 강아지 뒷담 까는 거.
네, 저는 이제 남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 저녁은 제가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는데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네, 여기를 갈 겁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7시 예약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캐롤 나오고 귀여워. 와, 계단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 헉, 완전 이쁘다. 갑시다. 네네. 우와. 대박. 데이지스테이크는 2킬 정도가 되니까요. 미디움이요. 미디움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화예요, 생화. 우와, 너무 예쁘다. 오, 이것도 생화네. 연말 느낌 나는데? 식전빵이랑 웰컴 드링크가 나왔는데 로제 와인이래요. 색깔이 너무 예뻐. 짠. 너무 맛있어. 화이트 와인 맛인데 너무 시원하고 상큼해. 와인에 얼음 넣어서 먹는 건 처음인데?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 빵이 엄청 바삭바삭해. 시향과 네, 저희 이번 요리는 라따뚜이 소스를 이용한 컬리플라, 그 위에는 관자 요리를 올렸고요. 그릇이 짱 크다. 라따뚜이는 처음 먹어보는데? 버섯이 맛있다. 저기 왜 이렇게 멋있어? 짱 멋있다 오늘. 이건 푸사각. 물을 살짝 먹고 돼지.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되게 예쁜데? 살 빼기 전까지는 푸사를 안 받고. 이거는 튀긴 콜리플라워 뭐라고? 모르겠어. 튀긴 풀리 콜리플 튀긴 석류 소스야. 튀긴 콜리플라워랑 석류가 들어간 거라고. 네,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38년 된 레스토랑이네. 캐롤 나오니까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캐롤 좋아. 저희 퐁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고급스러운 치즈로 만들어졌고요. 해산물 그리고 빵을 찍어 드시면 되고요. 스테이크는 여기 소스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음식이? 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퐁듀래, 이게. 오, 랍스터 풍미가 장난 아닌데? 짭조름하니 맛있어.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주문을 했는데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마시멜로도 들어있어. 아, 마시멜로를 퐁듀에 찍어 먹는 거구나. 우와. 와인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오, 진짜 달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와,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4층 루프탑 들어가는 뭐 그런 거고. 뭐야? 남산 돈가스 쿠폰? 이건 뭐지? 이거는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어. 우와! 여기 남산 바로 옆이니까 남산 가서 이거 매달라고 주는. 아, 그래서 네임핀을 줬거나.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음식도 코스로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막 구경할 것도 많고 이쁘고 사진 찍고 하느라고 3시간이 지난지 몰랐어. 이제 한번 옥상에 한번 가보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기 포토존이 있어요. 오, 대박. 우와. 우와, 남산이 바로 보여. 오오, 야, 완전 좋은데? 와, 우와, 여기 완전 잘 꾸며놨네. 여기 벽에도 이렇게 화분 다 달아놓고 저기 남산 올라가는 케이블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여기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오, 여기 이렇게 달이 있어서 포토존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플들끼리 와서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귀엽죠?
이제 미팅을 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나오고 나 어떤 뷰티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브이로그다. 신기하다. 만약에 제리마이즈님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이렇게 달람도 다 갈 거예요. 이제 집에 왔습니다.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빨개요. 아니 이거 꽃을 어제 받았잖아요.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꽂아주고 싶은데 이걸 먼저 좀 꽂아줘야겠어요. 물에 꽃이 되게 많아서 나눠서 하는 게 좋겠어요. 이틀 동안 얘를 들고 다녔더니 지금 살짝 시들해졌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꽃다발 하나를 화병 일곱 개 나눠서 담아봤어요. 저는 뭐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꽂아주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꽃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후레지아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화일 것 같고 제가 식물은 이렇게 많이 키워서 식물 이름은 이제 조금 그래도 아는데 꽃은 잘 몰라요. 네, 저는 지금 저녁으로 짜장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줄을 서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너무 사랑.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피부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알라딘 필링을 했더니 지금 각질이 이렇게 일어난 상태예요. 내일 모레 여행 가는데. 네, 아무튼 제가 먹은 라면이 이 라면이에요. 여기 노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라면이 진짜 종류별로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더 뭐라 해야 되지? 신맛? 새콤한 맛이 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짜장라면. 네, 한번 짜장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택배가 하나 왔는데 닥터시드에서 네, 온 겁니다. 네,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네, 이걸 제가 왜 시켰냐면요. 제가 원래 샴푸를 약산성 샴푸만 쓰잖아요. 이제 저는 탈모래. 저는 탈색모니까 약산성 샴푸만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샴푸를 쓰던 게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이제 약산성 샴푸를 찾아가지고 쓰고 있던 게 이 제품이었어요. 로픈 바오박 요거였는데 요것도 되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주문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뽀드득 뽀드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좀 약산성이 좀 그러니까 뭐 좋은 거겠지 하고 계속 썼거든요. 근데 여기 뭐 두피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샴푸를 찾고 있었는데 닥터시드 제품을 주문해봤어요. 그 얘도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뭐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거고 뭐 4차인치 오일, 귀리 커넬 오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들어있고 검은콩도 들어있고 검은콩 같은 거 머리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유래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설페이트나 파라벤 같은 게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사용해보려고요. 그 이게 향이 10가지나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머스크 향을 좋아해가지고 베베 머스크 향이에요. 이게 향이 좋다는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닥터시드가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닥터시드에서 뭘 사면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식의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도 만 원대인가? 그래가지고 부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1000ml짜리가 대용량이 있는데 이것도 1000ml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거보다는 이게 조그만 거로 일단 사용을 해보려고요. 트리트먼트 같이. 제가 지금 이거 샴푸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 제가 12월에는 되게 여유롭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11월에 제가 너무 좀 지친 거예요. 바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12월에는 좀 쉬자 이랬었는데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해외에 가는데 내일도 촬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내일 그래서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염색까지 해야 돼요.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샴푸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네, 머리 샴푸를 하고 자려고요. 짠! 제 택배 개봉 영상에서 보셨죠? 완전 귀여워요, 슬리퍼. 저는 이런 거품망에다가 샴푸를 꼭 짜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향기가 진짜 좋아요. 머리 감을 때 좋은 향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거품도 잘 나네요. 뽀드득해! 네, 머리를 다 감았습니다. 뽀드득해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닥터시드 리바이탈라이즈 샴푸. 네, 이번에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산성 샴푸만 쓰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잘 맞을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내일 염색을 하려고 트리트먼트 같은 거 안 하고 에센스도 안 바르고 지금 샴푸만 했잖아요. 근데 세정력이 좀 좋으면 어느 정도 머리가 뻣뻣하잖아요. 근데 이건 머리가 부드러운데? 이거 좋네요, 이 샴푸.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었어. 내일이 되게 바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일 모레 해외 가니까 짐도 싸야 되고 연말룩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1월에 올릴 순 없잖아요. 아, 그래서 목표는 내일 찍어서 내일 올리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샴푸도 미리 하고 옷 같은 것도 미리 좀 준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말룩을 촬영할 옷을 좀 골라봐야 되는데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 요거를 고르고 퍼 종류도 있으면 좋겠죠? 퍼 한 이 정도를 뽑아봤어요. 여기 행거에 같이 걸어놓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옷들로 내일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목표는 일어나서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룩 촬영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잘 쓴 템 촬영하고 연말룩을 편집해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지 몰라겠고 그리고 내일 모레 제가 여행 가니까 그 짐도 싸야 됩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내일 제가 다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내일은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날 생각이에요. 오늘 일찍 자고. 무슨 피자야? 콤비네. 맛있겠다. 맛있다. 어제 피자 먹고 그러고 싶더니 얼굴 진짜 엄청 부었죠. 대박.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늦게 잤어요. 거의 5시인가 자가지고 지금 11시 22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졸려. 빨리 염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염색약은 이거 컬러리스타 이거를 써볼 거거든요. 이거를 예전에 주문해놓고 아직도 안 썼어요. 염색 전용 티셔츠. 아, 이거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머리에 핑크색이 있는 부분에 핑크를 발라줄까 싶습니다. 통에다가 좀 짠 다음에 해야겠다. 일단 짜주고. 자, 핑크 보라까지 발랐고, 이제 이 초록 색깔? 터코이즈라는 색깔. 혼자 하니까 힘들어. 과연 잘 될까요? 네, 다 바른 것 같아요, 이제. 아,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촬영해야 되는데 얼굴 너무 부어서 호박즙 하나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게 로레알 컬러리스타 이건데 되게 뭐 따로 섞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바르면 돼서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써있진 않은데 트리트먼트 염색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머리 색깔이 예뻐요. 예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터코이즈 이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막 신비한 청록색이에요. 진짜 예쁘죠? 핑크색이 좀 진하게 안 나온 것 같고
색깔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안쪽 이런 데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앞에만 볼 테니까. 네, 앞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막 엄청 오묘해. 하늘색, 막 청록색. 예뻐 예뻐. 제 연말룩 촬영을 마쳤습니다. 너무 피곤해. 지금 5시 22분이에요. 연말룩 찍고 2018년 잘 쓴 템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찍겠어.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배도 고프고 호박즙 하나 먹었잖아요. 너무 피곤하다.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밥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반찬은 요거 먹으려고요. 그릴 함박스테이크. 여러분 그 CJ에서 나오는 그게 뭐지? 그 함박스테이크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비싸요. 거의 10,000원인가 10,000원 넘나?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거 없나 제가 찾다가 이게 노브랜드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사다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달긴 해요. 그 CJ게 더 맛있긴 하거든요, 조금? 근데 이것도 먹을만해서 일단 반찬으로 이걸 할 거예요. 짠! 네, 함박스테이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다 원래 달걀 반수 후라이를 해가지고 쫙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달걀 다 먹었어요. 저는 함박스테이크에 김치를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모자랄까봐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농협에서 오징어젓을 사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아우 배고파. 은은하게 쭉 오더라. 화정 언니가 오늘 늦으시네. 많이 갖고 오신 거 아니야? 아니 나이 하나 없어 늦었어? 아니 그냥 냉장고 있는 거 갖고 왔어. 누룽지가 맛있어. 기가 막혀. 나 살아갈라. 밥을 다 먹을 거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언니 저거 너무 맛있게 끓고 있어.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말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10시 50분 드디어 영상 올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완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완전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와 이제 내일 여행 갈 짐을 싸야 됩니다. 옷은 다 쌌고요. 뭐 가지갈지 정해서 화장품 파우치만 넣으면 될 것 같고 가방은 그냥 이거 큰 거 여권 넣고 보조 배터리 지갑 넣고 카메라는 지금 손에 들고 있으니까 내일 여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올 주 다 싼 것 같습니다. 금방 싸네요 짐. 어차피 3박 4일이라서 가방도 조금 해가지고 뭐 많이 들고 갈 수도 없어서 네 지금 12시가 넘어서 오늘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주려고요. 귀엽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짐도 이렇게 다 쌌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행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릴게요. 그러면 다녀와서 봐요. 이거 후쿠오카 공항 면세점에서 사온 건데 하이볼도 만들어 먹으려고 위스키를 한 병 사왔습니다. 이게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게 몇 리터지? 1리터. 1리터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엄청 무거웠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 공항 편의점에서 무슨 이런 달걀에 뭐 비벼먹는 간장? 이런 걸 있길래 사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로이스에서 이렇게 감자 칩에다가 초콜릿 묻힌 걸 팔길래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짐 정리를 지금 여기 거실이 또 난리가 났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제가 좋아하는 달걀찜. 오늘이 드디어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제 당첨자 네 분을 뽑았거든요. 네 분께 보내드릴 선물을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짠! 일단 제가 드리기로 했던 이렇게 귀걸이들하고 이렇게 화장품들까지 해서 네 분께 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싸야 되는데 여기 브러쉬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브러쉬를 브러쉬 파우치에 브러쉬를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가 4개 준비되어 있고 파우치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랜덤으로 드리는 거고 일단 물건을 먼저 넣어볼게요. 귀걸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한, 열둘. 귀걸이가 지금 12개가 있으니까 3개씩 들을 수 있겠네요. 귀걸이를 3개씩 귀걸이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팩 같은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파우치 안 드는 분들한테 넣어드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4개 이것도 하나씩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초도 하나씩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박스당 이런 식으로 선물이 들어갑니다. 귀걸이는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이렇게 4장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손거울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씩 넣어드려야겠어요. 좋아하실진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뽁뽁이까지 꼼꼼히 싸고 이렇게 쪽지도 하나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다 쌌습니다. 네, 신년 선물로 받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밤 9시입니다. 저는 편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이 오기 전에 이제 캘린더를 좀 써볼까 하는데 한 해 마무리도 하고 내년 계획도 세워보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지만 제 캘린더들입니다. 이게 2018년에 쓴 캘린더고 이게 2019년 일단 여기 보면 2018년 소망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기 실패했습니다. 사실 작년 소망도 구독자 10만 명 달성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기. 이거는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요가 한 달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운동을 단 1도 안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지 못했고요. New Year's Resolutions가 있네요. 다시 한번 구독자. 아 내년은 제발 좀 이뤘으면 좋겠다. 보니까 2018년에는 구독자가 한 17,000분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내년에 더 분발해서 꼭 10만 구독자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운동하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어디 몸 이제 슬슬 고장나기 시작한다고 이런 말들을 옛날에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어릴 때는 뭐
펄펄하니까 몸이. 근데 이제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며칠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오래 걸었더니 무릎이 엄청 아픈 거예요.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막 오래 걷는다고 무릎 아프고 이런 건 진짜 상상이나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건강 관리 안 하면 진짜 아프면서 늙겠구나. 그렇게 막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면은 맨날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막 하루에 걷는 걸음이 한 200걸음도 안 될걸요? 100걸음? 그러니까 너무 운동량이 없어요. 그럼 더 몸이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다짐한 게 이제 내년 2019년부터는 진짜 꾸준히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는 거를 진짜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제 캘린더에다가 사람들, 주변인들, 뭐 친구나 가족들 이렇게 생일 같은 거를 쫙 적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생일을 써놨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구독자가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사랑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저의 능력보다도 더 좋게 봐주시고 해주셔서 되게 감사함이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부족한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올해는 뭐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뭐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뭐 남자친구랑 시간 많이 보냈고 여행도 제주도 갔었고 베트남 다낭 갔었고 이번에 후쿠오카 갔다 왔고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데 사실 저는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롭지만 뭐 남자친구라든지 가족들은 다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사실 시간 내기가 저보다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다닌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여행을 좀 더 자주 갔으면 하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효도라는 게 뭐 좋은 걸 사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를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목표 하나 더 써야겠다. 화장실 따뜻한 집으로 이사가기. 아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1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계약 기간이 내년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나면은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사를 어떻게 될지. 아 지금 겨울 되니까 화장실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올해도 그랬지만 되게 재밌는 일들, 새로운 경험들 많이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되게 재밌는 새로운 경험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더욱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버니까 직업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고 내일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가족들이랑 해돋이라도 보러 가면 좋겠는데 사실 내일 동생도 출근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 혼자 보내고 내일도 아마 일하면서 혼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제가 떡국을 끓여 먹을 거예요. 제가 떡국을 또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좀 넣습니다. 식용유 대신 이렇게 맛있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고기. 이제 핏물 빼려고 찬물에 좀 담가놨어요. 고기를 이제 고기를 볶아줍니다. 소고기를 해야지 육수의 맛이 싹 나서 맛있어요. 물을 넣고 미리 불려놓은 떡국 떡을 넣고 이제 만두도 좀 넣을 거예요. 만두 맛있는 찐만두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찐만두가 김치만두가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넣고 만두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물만두라도 좀 넣을 거예요. 원래 좀 큰 만두를 넣는 게 맛있습니다. 아 근데 김치 맛이 세가지고 김치만두가 국물 맛이 좀 저기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단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자 노른자 따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정성까지는 없어서 달걀 물을 풀고 지금 잘못됐어요.
작은 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센 불이어가지고 너무 기름이 올랐어. 그냥 해줍니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떡국이 빨개졌어요. 김치만두가 터져가지고. 저는 떡국에 김이 이제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김을 넣어줍니다. 그냥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와! 네, 저는 오늘 촬영할 거를 마쳤고요. 이제 택배 싼 거를 지금 보내러 가려고 해요. 추울 것 같아서 완전 껴입었어요.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잔뜩 사왔어요. 밖에 눈이 와요. 제가 편의점에 택배를 붙이러 갔는데 제가 인스턴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잔뜩 샀어요. 그냥 요거 매콤 불닭 요거하고 카레라면 그리고 요거 쇠고기 미역국 라면. 이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딱 편의점에 있는 거예요. 또 사봤어요. 그리고 컵누들, 그 다음에 조스 떡볶이하고 춘천 닭갈비 김밥하고 삼각김밥. 제가 삼각김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저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먹을 생각인데 건강하자고 한 것 같은데 어제. 조스 떡볶이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김밥은, 아 저는 편의점 가면은 꼭 그냥 못 나오겠어요. 꼭 뭔가를 막 먹을 거를 막 구경하다가 꼭 뭐라도 막 사오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아 이건 괜히 뜯었나? 일단 저녁 상입니다. 나 진짜 살 빼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냥 그렇습니다. 맛은 떡볶이. 떡볶이는 0. 이렇게 순대도 들었어요. 순대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순대는 맛있네. 이게 보니까 여러분 떡이 진짜 맛이 없고요. 순대가 진짜 맛있네. 순대가 엄청 막 말랑말랑해. 그 순대 그런 껍데기 있잖아요. 그게 없고 그 내부 뭐라 해야 되지? 그 속만 있거든요. 그 당면 같은 것만. 그래서 엄청 야들야들하고 이게 맛있어요. 아니 이게 조스 떡볶이 옆에 조스 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순대만 팔까 했는데 이래서 그 순대만 팔았나 봐요. 순대가 엄청 맛있네. 순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해. 아 순대가 진짜 맛있다. 다음에 순대 있는 것만 사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스팸 김치볶음밥 삼각김밥. 아, 지금 푸드파이트 하는 거야? 혼자 뭐 하는 거지? 아 제가 진짜 살 빼야 되거든요. 큰일 났다. 새해가 됐으니 쇼핑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쌀을 사야 돼요. 쌀. 쌀은 요거 사면 될 것 같아요. 3kg짜리. 자, 이거 담고 과일도 쿠팡 배송이. 귤 같은 거 파는구나. 귤 한 박스 살까? 귤을 한 박스 사겠습니다. 물도 사야 돼. 물 사고 또 뭐 살 게 있나? 아 여기 이거 미역국 라면 파는구나.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고구마 살까? 와 이거 중국 당면도 파네요. 일단 이것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귤하고 쌀하고 물. 그 다음 제가 이제 진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단 뭐를 좀 사려고 하는데 요거를 살까 싶어요. 샤오미 워킹패드.
제가 이게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다른 중소기업 것도 봤거든요. 20만원짜리 이런 거. 근데 그냥 이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와용 진짜 저렴하네. 네,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걸 사기로. 샤오미.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하고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해도. 그래서 그냥 이걸로. 네, 새해 첫날부터 큰 돈 쓴 만큼 진짜 이걸로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걸어서 네, 운동을 해야겠어요. 원래는 필라테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좀 매일매일 걸을 수 있게 이걸 하나 사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집에서 이걸 하면은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나중이라고 하면 또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필라테스도 등록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꼭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해의 목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은 뭐든 하실 분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 2019년에도 제리마이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다 이루시길 바라고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모두 2019년 화이팅! 안녕! Changes, everything's so strange.